자, 양 팀의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왼쪽 가운데는 선수 한 명이 있고요. 아크 정면 그대로 때립니다. 골! 선취골 뽑아냅니다. 창훈고. 아, 이번에도 박현빈 선수의 득점인데, 아, 벌써 이번 시즌, 아, 이번 대회에서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아, 굉장히 앞쪽에 수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템포의 공격을 가져갔던 서울 창원고, 결국에는 박현빈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일단은 공간을 잘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한번 젖혀난 다음에 그대로 슈팅, 골문 구석을 가르면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만큼 이제 라인을 빠르게 올려주면서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옵사이드를 유도해낼 수 있었고요. 네, 지금 장면에서는 정말 와할 수밖에 없는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 셀레브레이션을 할 자격이 있는 슈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두 팀 모두 정말 퀄리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4강전 다운 그런 경기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톱오버 이후에 다시 한번 공을 따내고 있는 장훈고. 자, 여의치 차 뒤쪽으로. 자,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옵니다. 박사 쪽 연결이 됐어요. 그대로 때립니다. 추가골 뽑아냈습니다. 2대0. 아, 윤현석 선수가 박스 왼쪽에서 공간이 많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고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은 왼쪽에서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공을 따냈고 기회가, 네, 오자마자 바로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뒤쪽으로 나갔던 패스가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길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긴 볼이 윤현석 선수가 가져갔던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현빈인데요. 흔들어 봅니다. 박현빈 파고들면서 때립니다. 네! 박현빈입니다. 스코어 3대0. 아, 이번에도 박현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부터 볼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네.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다시 한 골 달아나고 있는 장훈고네요. 그렇습니다. 양현진 선수가 보여줬던 그 슈팅, 하지만 박현빈 선수가 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면서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굉장히 공간을 잘 파고들었고, 그 이후에도 이번에도 셀레브레이션은 굉장히 또 팀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오청훈. 자,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자, 그대로 때립니다. 결국에 만의 골을 터뜨립니다. 아, 일단은 늦은 시간이지만 한 골 따라 잡았거든요. 네. 굉장히 또 멋진 슈팅을 통해서 한 골을 만회했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대가 너무 아쉬운 용인태성 FC인데 정말 경기 막판 정말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정확하게 감아차면서 골키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후방에서 공을 설치하고 있는 장훈고. 자, 이번에는 여유 있게 일단 공을 걷어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볼 처리를 하고 있는 장훈고고, 일단 두 골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위험한 상황을 허용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원터치 돌려줍니다. 왼쪽 측면인데요. 크로스 올려줍니다. 가운데 연결. 자, 한 명 채 차이고. 자, 슈팅! 3대 1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성 FC. 네, 이렇게 되면 경기 아직 몰라요. 네, 정말 후반전 막판 두 골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시 한번 포항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추가 시간에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던 강원 FC의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자, 이 장면에서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그렇죠. 굉장히 침착했어요. 네, 정말 시간이 정말 남아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